사람이 자 우리 하고 싶은 파트예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숙제 나갔던 것 중에 지문이 있는 거 자 87번부터 먼저 지문 받을게요. 포함해가지고 여섯 문제 정도 지문이 있는 것 같아. 어저께도 훨씬 지문이 적네요. 우리가 1등급 스토리를 그때 지난번에 다 해서 그런 것 같아. 1등급 스토리는 해방 같이 해봤으니까 반드시 풀이 참조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풀어야 되겠죠? 본인이 풀고 채점해야 돼요. 자, 우리 아무튼 뭐가 존재하냐면 사람은 루트. 자, XY가 루트를 나눴다. 그 다음에 정렬이 있어. Y는 K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두 그래프가 다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몇 개 점이든지 아무튼 만나긴 하면 된다. 자, 이때 K가 세. 다시 말하면 K는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란 말이야. 정렬의 직선의 기울기야. 기울기의 범위를 더해봤더니 K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왔다. 이때 알파, 베타를 더해보자. 뭐 이런 문제였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한 점이 현재 1,0인 점이고 그 다음 오른쪽 위로 이렇게 뻗은 거야. 이 둥글게 이렇게 그릴게요. 포물선의 반쪽이거든요. 됐죠? 자, 기울기가 근데 K가 되는 정밀의 직선인데 얘랑 만나는 거야. 아니라 만난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만날까요? 이 정점이 0,0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면 절대로 못 만나. 그럼 기울기가 0인 건 만날 수 있나? 그래, 만나는 거네. 지금 요 한 점하고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기울기가 양수인 범위에서 계속 만나게 되겠는데 자, 기울기가 양수가 됐으면 어느 순간 계속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두 점이 되다가 요 포물선의 반쪽 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됐을 때 접하는 관계가 됐을 때까지는 그치? 만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지면은 분명히 만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K값이 얼마나 된 거고 K가 여기 기울기가 0 된 거고요. 접할 때 나오는 기울기를 알아보려면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중분을 갖는 경우야. 중분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될 거야, 그치? 자, 두 개를 한번 연립해 봅시다. 자, 3 루트 x-의 값과 kx를 연립했을 때, 자,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볼게요. 9 곱하기 x-. 자, 여기는 k제곱 곱하기 x. 자, 여기는 그럼 k제곱, x의 제곱이구나. k제곱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걸 정변 넘길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9는 0인데 우리는 접할 때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K는 절대로 0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접할 때는 그러면 이제 판별식 0 나온다는 얘기야. 자, P의 제곱 그럼 81 마이너스 36K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4H니까 자, 이 값이 0 나올 때 찾는데 36K의 제곱이 얼마가 나왔을 때야? 81 나왔을 때고 K의 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36분의 81이야. 둘이 앞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럼 이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나오면서 자, 2분의 3의 값이 나오는데 얘 K값이 양수죠. K값이 양수니까 얘는 2분의 3의 값이 나오면 돼. 그죠?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왜? 음수가 나온 경우는 포물선의 반쪽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접할 때야. 포물선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기울여서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양수값만 구하는 거니까 K값을 그러면은 자, 0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K값을 여기가 접할 때 기울기가 얼마니까 2분의 3이니까 그치? 그럼 K값은 결국에 0 이상 2분의 3 이하의 범위를 움직이면 된다. 되니 등호가 둘 다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 두 점이냐 한 점이냐 맞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직선이 움직이는데 직선이 갖고 있는 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이거 기울기의 양, 이거는 무한대란 말이야. 만약에 이거 직선이 움직이면 유기를 갖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건 사이드 범위야. 사이드 알겠지? 그 사이드 범위가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사이드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 보시면은 알파랑 베타랑 더해보면은 얘는 2분의 3의 값이 나오니까 이제 예,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반드시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96번 지난번에 한번 해줬던 문제인 것 같은데 질문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뭐 질문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지난번 풀었지만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96번 가볼게요. 자, 96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봤더니 fx라는 식의 값이, 자, 5분의 1 x의 제곱에 플러스 5분의 1k. 근데 이 차원의 반쪽이 되었죠? k 값이 0 이상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gx함수는 지금 무리함수인데, 눈치껏 얘를 살펴보려고 뭐냐면은, y는 fx와 y는 gx가, 예,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난대요. 자,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두 그래프를 모두 정확하게 그리지 못해. 왜? 문자 K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역함수의 개념을 혹시 도입해서 두 관계가 역함수가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예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역함수 이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의 역함수를 한번 해볼까? 자, y의 제곱이 얼마니까, 자, ox 빼기 k가 됐고요. 그죠? 그럼 ox는 얼마가 된 거고요? 자, y 제곱 더하기 k가 나온 거고요. 그럼 x의 값은 5분의 1 y 제곱에다가 5분의 1 k를, 예, 계산한 거야. 이때 그러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게 되면, y는 뭐가 나오니까, 5분의 1x의 제곱에 더하기 5분의 1k가 나왔다는 뜻은, 아, 결국 fx랑 gx는, 아,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사실인 거죠. 역함수 관계가 나왔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역함수 관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라는 얘기는, 그치? 분함수라. 근데 2차함수로 되면 예를 들어서 해보자. 무리함수 가지고 할게요. 이만한 공식은 뭐냐? y는 g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x라고 하는 항등함수 있죠? 이 항등함수의 교점이, 예, 두 개가 나와 있는 뜻인 거야. 그치? 예. 자, 보자. 그때 k 범위를 구해서 모든 정수 k 값을 구하면 되겠는데, 자, 먼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자, 먼저 y는 x를 먼저 그리는 게 낫죠? 그죠? 자, 얘는, 그래프 식을 변형하고 봤더니 5 곱하기 x 빼기 5분의 k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이 5분의 k,0이거든요? 자, 그러면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시작점이 될 거야. 자, 5분의 k,0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항등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한계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 자, 5분의 k가 조금 이동해서 0에 왔어요. 0에 와서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서로 다른 교점이니까 가능해요. 자, 그러나 좀 더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 집선하고 접하는 관계가 나올 수 있지, 그지? 접하는 관계.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접해졌거든? 여기가 5분의 k,0이야. 그지? 접할 때부터, 자, 이게 x축으로 움직이는 관계니까 0이, 0,0을 지날 때까지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낸 범위는 5분의 k가 가는 범위가 이 사이로 움직여내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표시해볼게요. 근데 0,0은 지나도 되는 거예요. 두 점이니까. 그런데 5분의 k,0이 이 자리가 되면 접하는 관계에서 얘는 한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 뚫려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죠? 예. 그러면 일단은 5분의 k가 0 나올 때 범위가 있어. 0 나올 때가 있고, 근데 문제는 접할 때 배운거든? 자, 접할 때를 먼저 알아보자. 접할 때죠? 예. 접할 때, 누구라? y는 x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 gx 그래프가 접할 때니까. 자, 루트. 여기 5x 빼기 k의 값이 y는 x랑 접할 때. 그 한 1을 10을 변형했을 때, x가 2차 방식은 분명히 중분을 가져야 되는 경우니까.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했더니 5x 빼기 k는 x 제곱이 됐고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 됐다. 자, 이때 선별식은 뭐가 나와야 된다? 선별식은 0 나와야겠다. 자,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4의 10이니까 이 값이 0 나올 때, 그때 k는 뭐가 됩니까? 4분의 25가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우리가 5분의 k가 움직이는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봐봐. 5분의 k 값을 딱 구했을 때 얘는 얼마가 되냐?
4분의 25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은 4분의 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k값 자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5분의 k라고 하면 이 시작점을 움직이는 그 범위를 구하시는 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5분의 k는 왼쪽으로는 0부터 시작해. 0부터 0 들어가죠. 근데 오른쪽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4분의 5라는 값까지 가는데 4분의 5는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럼 양변에 이제 50 곱해서 풀면 되겠죠. 여기 0 이상 여기 얼마니까 4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정수 k 값을 0부터 시작이겠죠. 0부터 이게 6점 얼마니까, 그치? 그럼 6까지 가겠네, 그치? 근데 그 문제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결국 네, 7개가 정답이죠.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게, k값 자체를 가지고 범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도형편에서 그게 기울기인지, x좌표인지, 아니면 y좌표인지, 그런 개념을 기입해가지고, 얘는 시작점의 위치가 5분의 k거든. 그럼 5분의 k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범위를 만드는 게 먼저 우선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식을 변형해두면 k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101번, 그 다음 104번, 106번. 그제 세 문제 남았네. 1등 스토리는 지난번에 같이 설명하고 다 같이 해봤고요. 자, 101번 봅시다. 101번 보자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미신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 심화 문제라고 나왔었죠? 심화 문제로 이제 찍을게요. 필요한 거 사진 찍어놓으라 그래서 네이버 뱅크에 숙제 안 올린 사람 있으면 제깍제깍 시간 맞춰서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테스트든 오답이든 예, 온라인 기간인 만큼 더 꼼꼼하게 지금 관리해 주려고 계속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보니까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 몇 명 있어갖고 고생인데, 시간 약속 잘 지켜주시기 바라요. 자, x의 값은 양의 실수인데, 자, 문제의 과학. 루트 x의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a로 나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 잘 보세요. 단, 뭐라고 나오냐면 a가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게 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봐봐.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그냥 A는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틀리는 거야. 자,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분명히 얘는 실수값이니까 루트 안에가 양수가 들어가는 범위에서 틀렸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양수였다는 뜻이니까, 자, 풀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됐다. 그럼 1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A는 뭐보단 작아야 된다? 1보단 작아야 된다. 아무리 풀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범위까지 풀게 되면 A는 1보다 작으면서 A는 마이너스 3 이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이렇게 범위를 구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A 범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문제는 결국 A가 1보다 작느니 크느니 그런 것까지는 필요는 없는 문제야 사실은. 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2번이라고 해. 셋째 문제 2번이라고 해볼게. 자, 루트 x 더하기 2a 더하기 2에다가 자, 루트 x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값을 구해보세요. 서술합시다. 예. 그럼 출제자 의도가 뭐냐면은 루트 안에가 분명히 완전 제곱식이 나오도록 하는 의도거든. 자, x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바로 왜? 여기가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곱하기였다면 루트 x 곱하기 루트 2에 해가지고 곱하면 되거든? 여기도 전부 다 곱하기였다면.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봤더니 x는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1 곱하기 1 빼기 a 제곱을 a 빼기 제곱을 할게요. 네, 정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x자리에 대입합시다. 이렇게 대입합시다. 자, 첫 번째 봤더니 4분의 1 곱하기 a 빼기 1의 제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2a 더하기 2a까지 된 거고, 다시 마찬가지 또. 자, 여기다 또 대입했더니 4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제곱에 플러스, 아, 마이너스구나.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a까지 나왔어요. 예. 그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루트 안에서 4분의 1을 가지고 묶어볼게요. 자, 묶어봤더니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a 빼기 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자, 4배씩 했으니까 8a. 그 다음 플러스 8이시네요. 8이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괄호를 묶인 거겠지? 자, 같은 방식으로 루트 안에서 얘를 마찬가지로 4분의 1을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예, 그 다음에 플러스 8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그치? 4를 묶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을 밖으로 빼볼게요. 4분의 1 밖으로 빼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여기도 2분의 1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2분의 1 나오고 2분의 1 나오는데, 앞에 있는 루트는 식이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8a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루트. 여기 뭐가 되나? 자, a 마이너스 1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에요. 됐죠? 자, 중괄호 닫고요. 그러고 봤더니 루트 안에를 간단하게 해놨어요. 자, 2분의 1 중괄호에, 자, 여기 루트 안에 제곱 나오죠?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랑 8a를 만나면 플러스 2a가 될 거고, 그 다음 1에다가 8과 9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더하기 루트. 자, 여기 마찬가지 a 제곱에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a가 된 거고, 1에다가 8과 9.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2분의 1, 자, 루트. 얘는 a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만든 거고, 더하기 루트. 얘는 a 빼기 3의 완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위로 올리면서 얘를 절대값으로 바꿔주면 2분의 1 가로 절대값.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3의 값이 되는 거고, 얘는 절대값 a 빼기 3의 값이 되면서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자, a 범위가 앞에 나왔으니까, 자, 1자리 0 같은 거 대입하면 이거 양수란 말이야. 이건 음수꼴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예. 정리해봤더니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3이 나올 거고, 이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나왔으니까, 그치? 그럼 a 후보되면 얼마나 나오니까 3 나오나요? 이렇게 시계값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3학년 내신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출제자의 의도는 어디 있다? 루트 아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예. 자, 정리해보시면. 자, 지웁니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 예. 자, 패스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두 개를 더하면 계산 값을 각자의 숫자에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죠.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일반적으로 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치환해서 풀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생은 1018이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죠. 이 정도는 그냥 x 또는 a라고 보통 풀어보는데, 자, 이 문제를 숫자는 사람의 의도는 뭐야 또?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야. 자, 근데 앞에서부터 쓸게요. 문자를 그냥 바로 쓸게요. 문제 보이니까. 자, 좀 더 크게 할까요? 자, 앞쪽에 있는 부모부터 썼더니 x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나왔고, 그 다음 플러스 1. 네. 자, 여기는 x의 2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 나왔고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플러스 x가 있고, 그죠? 자, 플러스 루트. 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부모부터 쓸게요.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는 x 4제곱에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가 왔고, 뒤에서 x를 뺀 값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식을 좀 정리를 하고 봤더니, 자, 여기 뭐가 됩니까? 정리하면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가 왔고, 그치? 여기는 x의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가 왔고, 자, 여기 플러스 x고요. 자, 분자 쪽을 봤더니 이게 보기차식 아니냐? 보기차식 우리 인두분해 많이 해봤죠? 보기차식, 각항의 차수가 짝수 차일 때 인두분해 했던 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약분시켜 볼게요. 자, 또, 같은 방식이야.
자, 여기 전개방정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자, x의 2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도 분자값이 좀 똑같게 나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자, 완전제곱수를 바뀌려면은 가운데 함을 2를 곱해서 풀대 뒤에서 반대 x제곱을 한번 빼야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지? 자, 앞에 있는 식은 완전제곱식 얼마?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뒤 부분은 x의 제곱거리니까, 자, 합차공식이 되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형태가 될 거야, 그지? 자, 한 번 더해봤더니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나왔고, 자, 곱하기 이번엔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모여 있는 값을 약분시켜봤더니, 여기를 약분시키면 뭐가 나오죠? 예, 네, 6이 나온단 말이야. 앞에 있는 식이 남게 돼 있죠? 자, 그대로 써볼게요. 자,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약분해서 남는 형태의 플러스 x가 나온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루트. 요번엔 여기를 한번 약분시켜볼까? 그럼 여기 약분되면 여기 남는단 말이야, 그치? 오른쪽에 있는 값이 남게 돼 있어. 자, 이 식이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 남고, 뒤에서 x를 빼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고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자, 여기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나옵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얘는 절대값을 바꿨을 때,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인데, x의 값이 1018이니까 둘 다 충분히 안 쓴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앞에는 x 더하기 1 나오고, 뒷부분은 x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그냥 2x 값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1018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2036이 되는 건가? 예. 각 자리 숫자에 하루 더한 자리 했으니까, 얘는 2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6 했으니까, 정답은 11인 게 나온다, 그지? 이런 식으로. 예. 자, 인수분해만 잘하면 될 것 같다, 그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문제 남겨놓고 있거든. 자, 106번 문제야. 106번.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또 경우의 수준을 좀 아까 체크한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히 풀어보고, 만약에 그 문제를 풀어보고 다 차이 나오면은 나머지 문제들까지 한번 풀어봐야겠지. 예. 자, 지울게요. 저기 코로나 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지금 3단계로 가냐 안 가냐는 기울어져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다행인 건 확진자가 조금 더 이제 좀 내려가는 것 같아. 또 12월 말까지 어떤 추이로 변할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르면 아마 최초 겨울방학 강좌를 아마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길 것 같긴 해.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아마 선생님 예상인데 아마 1월 초순이나 중순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만약에 이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예. 예, 공부는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지?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코로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백신이 지금 화이자에서 뭐 개발돼서 나왔는데, 보급돼서 다 마시려면 또 시간도 걸릴 거니까 내년 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또 마스크 쓴 상황이. 자, 106번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무리시 파트 정석 문제 찾아보면 연속 문제 이거 비슷한 문제 있을 거야. 자, 일단 fx식이 지금 현재 2차 강수로 나와 있거든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나와 있는데, 자, 얘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x 빼기 루트 6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면서 나눠 떨어졌대요. 자, 조건은 반드시 ab가 유리수 조건이 있어요. ab가 유리수랍니다, 그치? 그러면은 무리근이 켤레근입니다, 또는 무리수의 상등 조건으로 문제를 다뤄볼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게요. 봐봐요.
자, 무리근이 캘로리입니다. 예, 이 개념으로 푸는 게 훨씬 쉽죠. 자,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리세 3등으로 푸는 방식이 있어, 그치?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어. 자, 첫 번째 볼게요. 얘는 F 얼마를 대입했더니 루트용 마이너스를 대입했던 두 가지 영향. 그럼 이게 한 근이야. 루트용 마이너스는 근이야. 그죠? 그럼 다른 한 근이 뭐가 되죠? 얘들아, 한 근이 루트용 마이너스이면 다른 근이 뭐예요? 다른 한 근이 켤레면 뭐가 나와야 돼? 루트 마이너스리 근이야. 그럼 다른 한근이 반드시 뭐죠? A1에 올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 볼까요? A1에 올 수 있는 게 1의 분 모두
그만 2 아니면 3 아니면 4야 되죠? 그죠? 자 이번에 2를 썼으니까 1, 3, 4가 올 거야. 자 여기 1, 3, 4가 올 거거든. 이렇게 수형들을 나열해볼게. 그죠? 자 첫 번째 경우는 2, 1은 왔으니까 이제 3, 4가 와야 되는데 3은 여기 못 와요. 그럼 여기 4가 오고 정확하게 3이 오는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 다음 2, 3이 온 경우는 1, 4가 와야 되는데 자 여기는 1, 4 둘 다 올 수 있죠. 근데 4가 못 오죠. 그죠? 4가 못 오니까 여기는 반드시 1이 와야 되고 여기는 4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 4가 온 경우 봐. 1, 3이니까 여기 3이 못 온 거는 반드시 여기는 1이고 여기 3이야. 됐지? 자, 제일 앞에 2가 온 경우를 알아봤더니 몇 가지 나와? 세 가지죠? 한번 해보면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여기도 해보면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된다는 뜻이야. 수형들을 각도에서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자, 사람이 만 명,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야. 사람이 한 명이면은, 이 가짓수를 정할 때, 사람이 한 명? P1이라고 해볼까요? 자, 한 명인 경우는 가짓수가 자기가 자기 혼자 못 쓰잖아? 그 0가지야. 사람이 두 명이야. 서로 자기 모자 못 쓰는 경우니까 서로 상대방 걸 모자를 쓰면 되죠. 두 가지야. 세 명인 경우는 한번 알려볼까?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모자 못 쓰는 경우면 그럼 A라는 아이는 B 모자 아니면 C 모자를 쓰는데 그치? 자, 얘가 B 모자를 썼으니까 얘는 A 아니면 C거든? 근데 C가 오면 안 되니까 하니까 여기는 A가 오고 C가 오고 여기는 A가 올 수밖에 없어. 그지? 자, 이번엔 A가 C 모자를 썼어. 그럼 B는 반드시, 자, 쓸 수 있는 가짓수가 A, B인데 B는 못 오는 거니까, 여긴 A 모자 쓰고, 여기 B 모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몇 가지밖에 안 남은 두 가지가 남았죠? 그죠? 사람이 4명이면 몇 가지라 했어? 9가지야. 사람이 4명이면 9가지. 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공식화해서 쓰게 되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위로가 될 거냐면, 이렇게 위로가 돼. P, N 플러스 E는, n 플러스 1에다가 앞에 나왔던 pn에다가 pn 플러스 1을 구해서 곱하면 되거든요.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보통 5명은 안 나올 텐데 너무 어려워서 만약 5명인 경우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p5는 그러면은 여기 n 플러스 1이면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앞에서 나왔던 숫자 p3에다가 뭐를 더하니까 p4를 더하기 때문에 4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9가 돼서 44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문제에서 안 나와요. 알겠죠? 참고해서 이거 완전 순열 나오는 공식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알겠죠? 보통 4명까지 나온다. 예. 자, 필요한 거는 사진 찍고요.
자, 그러면 A가 무인 경우부터 알아봐. A가 2인 경우부터 알아봐. A가 3인 경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2가 되면 20이니까 이때 2B 더하기 3는 4 형태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BC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그러면은 0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예,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4가 오겠죠? 그죠? 요거 0개 되고 요거 4개까지 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1개 됐어요. 1개 되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2개. 그 다음에 얘가 2개가 되면은 4니까 0개. 그치? 이렇게 가질 수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A가 이제 1인 경우 알아볼까요? 1이면 얘가 10이니까 2B 더하기 C의 값이 14인 경우.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가 0개네요. 이게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야, 얘가 0개가 되면 이렇게 14개. 얘가 1개가 되면은 이제 값이 예, 2니까 12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개가 되면은 얘가 4니까 10. 20 빠지는 건가요? 예. 그 다음 3이 되면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 4가 되면 여기가 6이 돼요. 그죠? 얘가 5가 되면 얘가 이제 다시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좀 나열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6이 되면 여기가 2가 되고요. 7이 되면 0인가요? 그럼 개수를 무한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될까? 5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만 사용할 수 있는 단원 현미계에서 400원짜리, 3개라 1200원을 내고 내는 거거든? 동전을 모두 사용해서, 모두 사용이라고 했구나. 모두 사용이니까 그럼 0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지워버려야겠는데? 그치? 모두 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사용 안 되는 경우는 지워버려야겠는데? 이거 지우자,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워버리자. 이런 식으로. 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나왔거든? 자, A가 그러면 0인 경우는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이건 이제 합해서 일곱까지 나오겠다. 자, 문제 잘 해봐야겠다. 모두 사용이라고 했으니까 0이 들어간 경우는 제외해야겠어. 모두 사용이라고 했으니까 0개가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돼.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1364번에 보니까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할게. 자, 그림을 다시 띄워놓게 해볼게.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어. 요 점이 A점이고, 자, 끝에 있는 점이 B점인데, 자, 여기 경로가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있고, 하나를 좀 크게 그려야 되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B점이 있는데, 자, 여기 P점이 어딨냐면 두 번째 여기, 예, 여기 꽂혀져 있어요. 그죠? 자, 조건을 읽어보니까 A에서 지금 B로 가는 건데 갔다가 이게 다시 왕복이거든? 근데 갈 때는 반드시 P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A에서 일단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 볼게. 여기는 경로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갈 때 생각하는 거야. 갈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이 P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로가 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둘, 그 다음에 셋, 그럼 반대편도 세 가지고 가운데 쭉 연결해서 가는 게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일곱 가지가 될 거야. 이건 21가지가 나오니까, 그치? 자, 올 때는 반대로 P를 거쳐도 되고 P를 안 거쳐도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일곱 가지,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에 반대편도 둘이 있고 가운데 경로 하나가 더 있으니까 다섯 가지. 뭐 P를 지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지? P를 지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가지, 그지? 35 곱하기 3이니까 35에 105, 이런 식으로요. 그럼 두 개를 조합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205가지가 나온대요. 예, 이렇게. 예, 넘어가볼게요. 1365번. 자, 거기는 해당되는 문제. 자, 해결이 안 됐으면 칠판 잘 보세요. 알겠죠? 나머지 문제는 풀고 있어도 상관없고. 자, 1365번은, 자, 잠 띄워봤더니, 뭔가 약수의 개수, 아무튼 대수의 개수.
자, 180의 약수 중에서 18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 소인수 3의 형태가 3의 1승이든 3의 2승이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야. 자, 180의 총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180을 소인수로 해볼까? 자, 여기가 18 곱하기 10이니까 자, 여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2 곱하기 5가 되면서 자, 소인수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왔다. 그럼 약수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예. 그런데 얘는 반드시 그 약수 중에 3의 배수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3의 배수 형태가 되려면은 인수가 3의 1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3의 2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나눠놓고 생각해보자. 3을 제외해서 2의 제곱하고 5를 통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예, 3 곱하기 뭐가 나오니까 2가 나오죠? 거기에 3이 하나씩 포함되는 경우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인수 제외해놓고 3 곱하기 2의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도 여섯 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여섯 가지가 된단 말이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네들만 가지고 2의 제곱하고 5만 가지고 약수를 다 구하란 말이야. 그게 3 곱하기 2죠? 거기에 3이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3의 배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걔네들 조합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3의 제곱을 넣으면 되겠지. 그치? 예. 그러면 총합이 12가지의 3의 배수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1367번 1367번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구라는 방법의 수랑 지구 금액의 수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인 거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 1367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고 자, 50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 그치? 자, 이때 50원짜리 두 개를 쓰게 되면 그게 100원이거든? 그럼 50원짜리 두 개를 써서 지불하는 경우나 100원짜리 한 개를 써서 지불하는 경우는 방법에 좀 다르지만 금액은 같아. 그치? 지불 방법이랑은 달라. 그치? 자, 100원짜리 쓸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볼게. 0개 내지는 한 개를 쓸 수 있고 각각이 50원짜리도 0개 내지 한 개, 두 개를 쓸 수 있고 다시 0개, 한 개, 두 개를 쓸 수 있는 경우거든? 그러면 금액을 먼저 맞춰서 생각해보면 얘 0원이 될 거고 얘는 50원이 될 거야. 얘는 100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0원이 될 거고 여기 150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00원이 될 거란 말이야. 지불 방법은 구분하는 거죠. 다 50원짜리 두 개 쓰는 경우나 100원짜리 한 개 쓰는 경우는 서로 다른 거니까. 그러면 지불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지불 방법은 100원짜리 쓸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그 다음에 50원짜리 쓸 수 있는 경우가 각각이 세 가지씩인데 분명히 지불한다는 얘기는 1원이라도 내게 되는 거니까 0원, 0원, 이 0원을 내는 건 지불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거 0개 사용하고 50원짜리 0개 사용 경우는 제외를 하는 거니까 얘는 몇 가지야? 다섯 가지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불 금액을 생각해봐. 지불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1원이라도 내게 되는 거니까 50원 낼 때 있고 100원 낼 때 있고 100원 낼 때 있는데 중복됐죠? 150원 내고 200원 내는 거니까 지불 금액은 몇 가지냐? 지불 금액은 네 가지가 되는 거야. 자, 지불 금액은 네 가지가 된다. 왜 네 가지가 되는지 잘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100원하고 여기서 말하는 100원은 자, 50원짜리 두 개 쓰는 경우나 100원짜리 한 개 쓰는 경우가 중복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중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100원짜리가 예, 50원짜리로 환전이 된다면 중복이 나온 경우는 환전을 시킨 다음에 결국에 50원짜리를 4개 쓰는 경우에 가짓수랑 같게 나오지. 자, 50원짜리를 4개 쓴다는 얘기는 0개, 1개, 2개, 3개, 4개를 쓰는 경우인데 50원짜리 1개 쓰는 경우가 50원이었고 2개 쓰는 경우가 100원이었고 그 다음 3개를 쓰는 게 150원이었고 4개를 쓰는 게 200원이었으니까 지불 금액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조심할 게 뭐냐면 중복수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복이 나오는 경우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 해라?
환전을 하세요. 환전을. 그 다음에 생각하면 중복수가 안 나와. 자, 그러니까 보다시피 문제에서 100원, 제일 큰 금액이 100원인가? 아, 100원에 한 개 있대요. 100원에 한 개가 있고, 그 다음 50원짜리 세 개가 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 자, 지불은 단것부터 알아볼까?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자, 100원짜리 생각하는 게 두 가지고, 50원짜리 생각하는 게 네 가지고, 10원짜리 생각하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거를 0개, 0개, 0개를 쓰게 되면 그거는 지불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한 가지를 뺐더니 얼마가 나오냐? 2, 4, 8, 3, 20, 23가지가 나오겠죠? 이게 A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불 금액을 생각할 때, 지불 금액. 중복이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10원짜리는 아무리 써도 50원짜리랑 중복이 안 생겨. 근데 50원짜리를 쓰게 되는 경우 두 개를 쓰게 되면 100원하고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100원짜리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꾸라. 그치? 결국 50원짜리를 몇 개 사용하는 거냐면은 다섯 개 사용하는 거고 10원짜리를 두 개 사용하는 경우를 갖다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사용하는 가지수가 여섯 가지, 얘는 세 가지가 되면서 0개, 0개 쓴 거는 빼는 거니까 이거는 17가지가 나올 거야. 그게 바로 B야. 그치?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몇 가지나? 아, 6가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네. 자, 잘 생각하세요.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은 다르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1370번, 아, 70번. 자, 우리가 이제 정석 정리할 때 한번 풀어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1370번 문제 띄울게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 기준을 정해서 풀라고 했어요. 그죠? 자, 색깔이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봤더니 이게 A 영역이고 이게 B 영역, C 영역, 그 다음 D 영역, E 영역이야. 이렇게 영역이야. 지금 자, 그럼 색깔은 빨간, 어쩌고, 다섯 가지 색깔을 1, 2, 3, 4, 5, 5번 색깔이 있다 생각하고 푸는데, A는 전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B하고 D를 기준을 정하게 해. B하고 D를 기준을 정해야 되고, C하고 E를 기준을 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은 영역을 한 군데를 기준을 정하란 말이야. 그럼 B 영역과 D 영역이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 준 경우와, 이번에는 B 영역과 D 영역이 같은 색깔을 칠해 준 경우를 나눠놓고 생각했을 때, 자, B 영역과 D 영역 칠했다. 그러면은 C나 A나 E나 인접한 게 전부 다 두 가지씩인가? 선생님 그냥 C부터 칠할게요. 그 다음 A, 그 다음 E 칠해도 돼요. 상관없죠? 자, 순서는 이렇게 될 거야. B, D를 칠한 다음에 D, 아, C를 칠하고, 그 다음 A를 칠하고 E를 칠하면 될 거야. 자, 생각해보자. B 영역이 다섯 가지 칠해지죠? 얘는, D 영역에는 얘랑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네 가지가 칠해질 거고, 그 다음 C는 반드시 B와 D가 아닌 색깔 세 가지가 칠해진 거고 그럼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칠했다 봐봐. 그럼 A는 1, 2, 3번 아니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칠해진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 4번이 왔다 생각해볼게. 그럼 이 영역은 3번과 4번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칠해진 거야. 20까지에 여기가 36.18 그치? 그럼 여기는 360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BD 영역이 같은 색깔로 칠해진 거거든. 그럼 얘는 동시에 몇 가지는 다섯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C 영역에는 1번, 1번만 아니, 네 가지가 칠해질 거고, 그 다음 A에는, 자, 여기는 2번 칠해졌다 볼게. 그럼 A는 1번과 2번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칠해질 거고, 자, 여기는 3번 칠해졌다 볼게요. 그러면은 E에는 마지막에 1번, 3번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칠해지겠죠? 그럼 20 곱하기 얼마니까? 그러니까 180까지. 더해봤더니 540까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1375번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내가 많을 텐데. 자, 선생님 순서를 맞춰볼게. 자, 주치우입니다. 1375번이에요. 자, 얘는 초등생이 4명 있어요. 초등생이 이렇게 4명 있고요. 초등생. 중등생이 3명 있어요.
네, 순디. 그 다음 고등학생 코디. 네, 여기 두 명이 있다. 네모라고 했다.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이웃에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예, 이웃에서 서야 되는. 이제 묶어보면은, 고무줄을 묶었단 말이야. 그럼 사람을 총 몇 명을 세운다고 생각해보자. 하나, 둘, 셋, 네 명을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이제 얘네들끼리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4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중학생들끼리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3팩이 묶여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예.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24 곱하기 24 곱하기 6이니까. 그치? 24 제곱하면 얼마냐? 576인가? 곱하기 6 하면 되겠네. 그치? 예, 그러면은 이게 2456까지 나오나 봐요. 어? 이거 벌써 30인데? 이게 3000인가요? 3456? 아, 3000이구나. 3456. 네, 이렇게 가짓수가 나오나 봐요. 그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1376번. 자, 상 띄울게요. 자, 이것도 정석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여기인데. 자, 남자가 다섯 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자가 이렇게 네 명이 있단 말이야. 자, 한 줄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등반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끼리는 비슷하지 않아야 돼. 그럼 반대 성별을 먼저 생각을 해서, 남자를 먼저 이렇게 띄엄띄엄 끼어들어 한 말이야. 그럼 여자들은 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가면 되는데, 자,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총 6종류 중에 4종류야. 선택을 해서. 근데 여자들끼리도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게 바로 4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끼리 로테이션 할 경우가 있으니까 뭐냐면 이제 5팩으로 곱하면 되는 거야. 자, 6C4 곱하기 4팩이라는 뜻은 뭐야? 이게 바로 6P4야, 아니니? 그치? 예.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나중에 120을 곱하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예, 상준이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3200. 43200까지가 나오나 봐. 네, 이렇게. 됐죠? 단위는 가지수 정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생각해보시고요. 다음. 1382번 가보자. 이렇게 지웁니다. 자, 봤더니 이제 철자가 아홉 개 철자 썸띵이네요, 그죠? 자, 이때 아홉 개 문자를 1년을 나갈 때 E하고 I 사이에 세 개 문자가 온다. E하고 I 사이라고 했으면 E랑 I랑 자리 바꿔도 되는 문제야. 맨 앞에 2라고 안 했으니까. 이 사이에 몇 개 문자가 온다? 세 개 문자가 온다. 이렇게 세 개 문자가 온다. 그럼 다른 아이들과도 섞이지 않도록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문자가 이제 나머지가 네 개가 남게 되는 거야. 자, 이거 풀어봤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건 뭐냐면은, 2와 I를 제외한 일곱 개 문자 중에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 세 개를 정해야 돼. 일곱 개 문자 중에서 세 개 문자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그 세 개는 로테이션 할 수 있어요. 자, 상태.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E하고 I도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으니까, 2팩. 그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뭘 생각할 수 있니?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지. 전체를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바로 5팩이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대로 7, 6, 5가 되죠? 왜냐면 거기다 300 곱한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7P 3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2를 곱하고 120을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이게 5400까지가 나와. 뒤에 답지가 잘못 나와서 해설지 있는 답이 맞아. 녹음에 5400까지가 정답이야. 네, 이렇게. 네. 자, 넘어가 볼게요. 1383번. 세미에 있는 기본 이론들을 먼저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자이소리에 있는 약간 응용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조금 더 잘 풀릴 거다. 막바로 풀리지 않게 한 이유가 오히려 유형 연습이 안 되면 경우에서 수련적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천담배 83번 볼게. 생각 많이 해보셨나? 자, 이번에 사일런트. 철자가 6개가 있는데, 자, 6개의 철자가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무음이 온다. 적어도 한쪽 끝에 무음이 온다. 이런 경우 6번을 생각하면 힘들면, 알아보란 말이야. 자음, 자음이 오는 경우 있었고, 끝에가. 자음, 모음이 오는 경우 있었고, 모음, 자음이 오는 경우 있었고, 모음, 모음이 오는 경우니까, 이행의 세 가지가 전부 다 적어도 한쪽 끝에, 아, 모음이 오는 경우구나.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밑에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만 그래서 빼버리면 되겠다, 그치? 자, 모든 경우에서 양쪽 끝이 모두 자음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문자 4개가 이렇게 섞이면 되겠다, 그치? 예. 자, 봅시다. 모든 경우는 몇 번이냐면 6개의 문자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이 될 거고,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부터 알아볼까? 자, 자음은. 자, 여기 I하고 E를 제외한 자음은 4개가 있어. 모음은 2개가 있는 거, 그죠? 그럼 자음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요? 2개를 선택하세요. 그죠? 자, 그런데 선택된 그 자음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팩을 곱하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들 4개가 다시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죠? 요 경우만 그래서 빼면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는 6에다가 129 뺐으니까 720까지가 나올 거고, 여기는 4, 3, 12에서 6이니까 2로 나누면 6 곱하기 2 곱하기 24. 됐나요? 여기는 720까지 해서 몇 가지 된 거죠? 자, 6이 12에. 12에 24가 되고요. 자, 2, 4, 8에 2는 4에, 그 다음 24가 되니까 288. 288까지 이렇게 뺀대, 그지? 그랬더니 432가지가 나오네요. 예, 432.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지? 자, 정리 보시고요. 자, 일단 작업을 끌게. 자, 이번에 넘어가 볼게요. 자, 1389번이 아래다. 자, 이렇게 지울게. 자, 봤더니 4의 배수를 찾는 데네. 근데 숫자가 총 0, 1, 2, 3, 4 숫자가 다섯 종류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 4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볼까요? 그럼 4자리 자연수에서 내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알아봤더니 끝에 두 자리가 00이거나 4의 배수가 그럼 00은 안 돼. 왜냐면 서로 전부 다 다른 숫자가 오기 때문에 0,4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그냥 4를 더해나가면 0,8은 안 나올 거야. 0,8에다가 4를 넣으면 1,2는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1,6은 없어. 그러면 20은 있죠? 20, 40 더해다가 그 다음에 24가 있나요? 그 다음 28은 없으니까 32가 있겠지? 36은 없으니까 45는 있겠지? 44는 없고 48도 안 되고 52부터 안 나오고 끝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논 다음에 정하면 되는데 0이 들어간 경우랑 0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뒤로 나누면 돼. 야, 0이 들어간 경우는 앞에 몇 가지가 올까? 자, 0, 4를 썼다 생각해봐. 숫자가 3가지 앞에 올 거고 다음에는 2가지가 올 거야.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3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0이 빠진 경우야. 그럼 1, 2를 일단 사용했으니까 자, 앞에 0, 3, 4라는 숫자 사용해서 앞에 놓을 수 있는 게 2가지야. 그 다음에 다시 다음에는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2가지가 되겠죠? 그럼 2가지 곱하기 2가지, 2가지 곱하기 2가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 총 가지 수가 자, 여섯 가지 해준다는 게 세 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4에 해당되는 게 세 번 나왔으니까, 18 가지에다가 12 가지를 더해서 얘는 30 가지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1391번입니다. 자,
1391번. 자, 이거 또 문제 창 띄워놓아야다. 예. 자, 철자가 크라이스트. 자, 철자 6개가 있는데, 6개 문자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배워. 자, 알파벳 순서대로 봤을 때, 제일 앞에 오는 게 C인가요? A, B, C, D, E, F, G, H. 그 다음에, H, I. J, K, L, M, N, O, P, Q, R. 그 다음에, S, T. 자, 이런 순서대로 오겠다, 그치? 예. 근데 이게 301번째 오는 배열되는 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것도 나열해보자. 자, 처음에 C로 시작하는 게 몇 개냐? 우팩이죠. 그럼 이게 120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자가 H죠? 그럼 H로 시작하는 문자가 다시 우팩이죠? 그게 120까지야. 그럼 다시 또 다음 문자 I를 놓고 풀면은 120가 320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못 간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줄여나갈게요. 이제 I로 시작했는데 I 다음에 C로 시작하죠? 그런 게 문자 몇 개야? 4팩이 될 거야, 그치? 그게 24가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I 다음에 뭐로 시작하면은 I 다음에 이제 H인가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4팩인가요? 그죠? 이것도 24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몇 가지가 되니까 이게 240가지고요. 이게 48가지인가요? 더하면은 288가지가 나와. 그럼 4팩을 더 더하면은 300가지가 넘어버리니까 좀 계산하기 힘들 거야. 자, I, H라는 거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I, R로 시작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로 시작해보자. 그게 몇 개냐? 그게 3팩이야. 그죠? 그게 6가지니까 여기가 6가지를 더하면은 이게 294가지가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또 6가지 더 나올 테니까 I, R 다음에 이제 뭐야? C가 아니라 H인가요? 네, I, R, H. 이렇게. 그것도 다시 3팩이 될 거야. 6가지. 다 더하면 300가지야. 여기까지 300가지가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면 이게 300가지야. 그럼 그 다음 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 다음 문자. 그러면 I, R, 그 다음에 H 다 있고, I, R, 이게 S인가요? 그럼 S.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C, H, C, H, 그 다음 T인가요? S 섞고 T죠. 이렇게. 그게 몇 번째일까? 이게 바로 301번째에 해당되는 문자가 될까? IRSCHT. IRSCHT. 이거 5번이 정답이네, 그지? 예, 이렇게 해서 더해 나가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1395번. 자, 지웁니다. 띄울게요. 자, 요거는 좀 별표를 쳐놨으면 좋겠거든, 얘들아. 1395번은 별표를 찍게. 자, x제곱이 얼마냐면은 1, 2, 3, 4, 5라고 그랬죠? 함수가 지금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그치? 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놔볼까요? 자, 여기가 1, 2, 3, 4, 5가 있고요. 다시 1, 2, 3, 4, 5야. 됐지? 이때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1등이 되느냐면은, 자, F, 2는 2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F, 4는 4가 아닙니다. 콤마는 뭐예요? 그리고예요. 네. 4가 아니어야 돼요. 그럼 1등이 대응이야. 자, 만약에 이 조건이 없는 1등이 되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5팩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니까. 자, 그런데 조건이 들어갔단 말이야. 만약에 문제가 F2가 2로 가고 F4가 4로 가는 조건이었으면 되게 편했지. 그치? 근데 F2는 2가 아니니까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후보는 1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야. 그럼 그 경우를 나눠야 돼. 어렵지? 가짓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려워. 그러면 얘를 역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야. 역으로.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경우에서 그걸 빼보자.
자, 모든 1대1 대응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 중에서 뭐를 빼자? 자, 이거의 역학관을 구하는데 잘 들어. 얘가 부정되면 F2가 2가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 얘가 부정되면 F4가 4가 나오는 경우인데 조심할 거는 반드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야, 또는. 됐니? 집합으로 따지면 얘는 A합 B가 되는 거야. 그럼 A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 반드시 중복을 빼야 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 모든 경우의 수는 500이었죠? 1대1 대응이 총 500, 저기 120까지가 나오는데 자, F2가 2로 간 경우야. F2가 이렇게 2로 갔어. 그때의 1대1 대응은 400이죠? 자, 그 다음에 F4가 4인 경우야, 이제. F4가 4인 경우도 1대1 대응은 400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걸 구하다 보면은 F2가 2가 나오고 F4가 4인 경우가 중복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세 가지는 3팩이죠. 3팩. 3팩은 빼야 되죠.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 A 집합의 개수, 그 다음 B 집합의 개수 구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그건 빼줘야 된단 말이야. 자, 120까지 해서 24가지 더하기 24가지 빼기 6가지. 120까지 해서 48에서 600에는 40인가요? 네, 이렇게. 그럼 얘가 78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니? 예,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다 이제 1398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너네 숙제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준혁이 들어와 있는 거 맞니? 준혁이 어디 갔니? 준혁이 어디 간 거야? 자, 1398번. 자, 집합 X가 원소가 1, 2, 3, 4, 5에요. 자, 함수가, 아이고, 답답하면 되는데. 차별 안 되었구나. 자, 우리가 수식 재사하는 것도 해봤으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LP2 곱하기 6 곱하기 NC2 equal. 얘는 12 곱하기 N-1 컴퓨터 3.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자. 수식 계산할 때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n의 값의 거리부터 먼저 구하세요. 자, 얘는 반드시 2 이상은 나와야 돼. n의 값은 2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2 이상이죠. n-1은 반드시 3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n은 2 이상, n은 4 이상이니까 결국에 n은 4 이상이 나와야 돼. 자연수는 4 이상만 가능해. 알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은 연속해서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나오고 n 6 곱하기 자 n 곱하기 n 마이너스인데 얘는 2팩으로 나눈 거였죠. 자 equal 얘는 12 곱하기 n 마이너스를 또 세 번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3팩으로 나눈 건데 여기가 6이었으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에 더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n n 마이너스 나온 거고 여기 6이었으니까 2 곱하기 몇이 나옵니까? n 마이너스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양변이 뭘로 약분할 수 있나? n은 4 이상이니까 여기 전부 다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양변을 n 마이너스로 약분할게요. 그럼 n 더하기 여기 3n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3 나오고 그죠?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 2m 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5, 2, 10, n에 플러스 6이 10이 나오니까 이제 요를 넘겨 투표 되겠네. 2m 제곱 4m 뺐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4n에 플러스 10이면 0이라 n 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6이 나오면서 인수분해 하면은 따라서 n은 6, 자연수 6으로 하셨기 때문에 범위에 맞는 건 n이 6이야.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1400번
자, 혹시 거기 해당되는지 좀 보세요. 자, 얘는 증명 문제인데, 증명 문제는 우리 정석에서 한번 풀어본 적 있죠? 자, 뭐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컨비네이션, r 마이너스 1은,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의 값과 같음을 증명해 보라 했는데, 수식은 분명히 왼쪽에 나와 있는 수식을 가지고 풀었거든요? 자, n 곱하기 n 마이너스 컨비네이션 r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개념식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n 컨비네이션 r은 어떻게 풀었냐? n 팩을 n 마이너스 r팩 나누기 그 다음 r팩으로 나눠서 풀었거든? 그러면 저기 앞에 나와있는 걸 봤더니 자 앞에 n이 맞죠? n 곱하기 분자의 n 마이너스 1팩토리얼이 오면 되는데 그치? 보니까 여기가 r 마이너스 1팩이 먼저 왔어요. 그러면은 요게 먼저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앞에서 뒤를 빼게 되면 그게 바로 n 마이너스 1팩이죠? n-r팩이죠? 여기가,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n-r팩. 그치? 거기에 첫 번째 가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요번에 그러면, 요 n의 값이 곱해진 거야. 분모를 그대로 r-1팩에 n-r팩이 된 거고, n에다가 n-1팩을 곱한 게 바로 뭐야? n팩이죠, n팩. 두 번째 네모가 들어가면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분모이 여기 r이 곱해져 있다 그치? 그럼 분모 문제에 똑같이 r을 곱했다는 얘기네. 여기다가 똑같이 r을 곱하고 여기도 r을 곱했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분자에 뭐가 온 거? r 곱하기 n팩이 온 거고 여기다가 r을 곱한 거죠? 그게 r팩이죠. 그게 r팩이 되는 거고 뒷부분이 그대로 n-r팩이 온 거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네모가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계산이 같다는 뜻이야. 얘랑, 예. 네. 넘어가 볼게요. 정답에 2번. 자, 너희들 그 리그전 문제 알죠? 리그전. 리그가 있고 이제 토너먼트가 있는데 리그전은 서로 악수하는 경기랑 똑같아. 악수하는 문제랑 같아. 토너먼트는 다르죠. 시드 배정에서 다시 조별 평정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월드컵으로 따지면은 16강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조별 평정에서 하는 그 16강 이전까지는 뭐예요? 그게 리그죠? 한 팀, 걔는 그 번갈아가면서 팀이 다 그런가 게임을 하는 경우야.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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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씩 대기하는 걸 리그라고 그러지? 그럼 리그전은 뭐냐면은 전체 팀수가 N팀이 주어지면 그 중에서 두 팀이 만나서 경기하는 게 바로 리그전이야. 자, 그 다음에 토너먼트는 만약에 N팀이 있어. N팀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나서 올라가는 경기를 한다고 해봐. 총 몇 경기가 이루어지냐? 총 N경기가 이루어져. 잘 들어. 이 N경기는 3, 4, 2전까지 포함해서 할 때 얘기하는 거야. 3, 4, 2전 포함하려고 얘기할 때는 그 팀만큼 경기수가 이루어져. 되니? 만약에 3, 4, 2전을 빼게 되면 N-1경기가 되는 거야. 너네가 한번 그 토너먼트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런데 문제는 총 몇 개 팀이 있냐면은 10개 팀이 있어. 알아? 자, 1라운드야. 1라운드 10개 팀이 리그전을 펼치면은 10 컨비네이션 2경기가 열려. 그게 바로 10 곱하기 9 나누기 2거든요? 그러면 45경기가 이루어지지. 45경기가 한 라운드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각 팀이 한 팀, 다른 팀하고 한 번씩 경기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2라운드가 됐어. 다 똑같이 경기가 이루어지겠지? 45경기. 3라운드야.
3라운드. 그게 또 마찬가지 45경기가 된다. 그래서 총 몇 라운드가 된다면은 총 135경기가 치러졌으니까 총 3라운드까지 치러진 거지. 그러면은 각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했지. 한 번씩 경기했지, 한 번씩 경기했지. 총 몇 경기가 이루어진 거? 다른 팀과 3경기씩 이루어진 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번씩 번갈아서 하는 거를, 한 번 하는 거를 이렇게 1라운드라고 부른 걸, 그게 45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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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서 135경기인데, 그러면 각 팀은 다른 팀과 몇 번씩 경기한 거야? 한 번, 한 번, 한 번, 세 번 경기한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넘어가야죠. 자, 첫날에 한 번, 하는 데까지 좀 해볼게. 지금 유형 몇 번이냐면 17번째, 17번 유형이거든? 천사배 3번.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천사배 3번. 네, 이거 렉이 걸리나? 왜 화면이 안 되냐? 경찰관은 7명 있어요. 그 다음에 소방관이 5명 있다. 자, 어떻게 해서요? 조별을 펼쳐내나? 이 중에서 3명을 뽑았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3명을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찰관, 경찰관, 소방관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관 한 명이 소방관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관 3명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소방관 3명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네. 그 중에서 직업이 같은 경우니까, 직업이 같은 경우니까, 첫 번째, 모두 경찰관이 나올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모두 소방관이 뽑혀서 나온 경우가 있겠네, 그치? 자, 첫 번째 경우는 경찰관 7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돼?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줄 세울 필요 없죠? 그 다음, 모두 소방관이 나온 경우는 5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되니까 3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 각각의 경우는 서로 대반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얘가 7, 6, 5 나누기, 예, 3팩이니까 얘가 6이 될 거고요. 5 곱하기 4, 나누기 2랑 같아. 왜냐면 52랑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35가지에 얘는 몇 가지인가, 10가지인가 더하면은 45가지가 맞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1406번 몇 몇인가요? 자, 1406번. 창이 위에 렉이 걸렸나 봐요. 안 될까? 경사배 6번 창이 안 움직이네. 크기가 서로 다른,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 켤레 구두가 있어요. 다섯 켤레 구두가 이렇게 되어가자. 이렇게 한 켤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켤레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한 켤레가 있고,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가 세모, 네모. 자, 여기 네모, 네모. 그 다음에 여기는 별, 별.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할까? 마름모 이렇게 해볼까? 자, 중위가 되거든요, 중위. 자, 이렇게 다섯 켤레 구두가 있단 말이야. 자, 켤레라고 하는 건 짤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 알겠지? 각 켤레 안에 들어가는 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두 4개를 뽑아. 이 중에서 모두 4개를 뽑아. 네 켤레가 아니라 4개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짝이 맞는 경우가 한 켤레야. 짝이 맞는 경우는 한 켤레밖에 없어. 그런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봐요. 그럼 짝이 맞는 경우가, 짝이 맞는 경우 한 켤레는 나온다 했잖아. 그런 경우가 몇 가지일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다섯 켤레 중에 한 켤레가 나온다 했잖아. 그게 51이야. 되니? 그럼 이게 선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
나머지 이제 악계로 따지면 8개가 있고 탈레로 따지면 한 탈레가 이제 네 탈레가 있단 말이야. 그치? 짝이 맞지 않아야 돼. 나머지는 짝이 맞지 않아. 짝이 맞지 않은 경우야. 그러면 네 켤레 중에서 한 켤레를 먼저 정해. 그치? 그 중에서 하나가 나왔어. 이거는 구분 안 해도 돼. 어차피 모양만 같으니까. 그럼 나머지 여섯 개 중에서 몇 개 나오면 되냐? 여섯 개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짝이 맞는 경우 한 켤레는 이렇게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네 켤레가 남는데, 네 켤레 중에서 하나를 정하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여섯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네, 그럼 4 곱하기 6 곱하기 여기는 뭔가요? 그럼 24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20까지가 나오는 게 맞아요. 다음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숙제는 아까 내용 얘기해줬는데 선생님 문자 다시 보내줄게. 자, 시험 준비 잘 하세요. 오늘은 무리식하고 무리한 그래프, 예, 그거 됐어요. 수고 많았어요, 얘들아. 동영상 그대로 선생님 올려줄게요.